어쨌든 내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으면 방송을 못했지. 멘탈이 없어졌겠지. 근데 너무 이제 주제 넘는 걸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 넘지 말라고 너네들. 또 하나 무섭잖아 내가. 나 켄터키 갈 수 있어 내 돈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이게 해가 너무 강렬하고 오늘은 제가 사실 낮술하기로인데 촬영 날짜를 잡아놓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약간 해장 느낌으로 해장하기로 해서 어제 급히 해장국집을 찾아보다가 저희 동네에 미슐랭 받은 설렁탕 곰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섭외를 직접 이제 술이 아직 안 깬 것 같아요. 안 깬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프로의 모습으로서 그렇지만 프로로서 이거를 관둘 순 없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해장국을 먹으러 같이 가실까요? 근데 여기 엘베가 없어? 네, 2층입니다. 엘베가 없어? 금방 걸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알만한 사람끼리. 왜 계단을? 아이고 여기는 제가 요새 힘들어. 와, 왔다. 미슐랭이 엄청 붙어 있네. 국밥집에 이런 게 잘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네. 김정일 씨가 여기를. 아, 김남일? 깜짝. 나는 그 김정은 아버님인 줄 알고 지금. 네, 여러분 일단 왔는데 여기는 메뉴가 딱 진짜 있을 것만 있네요. 곰탕, 특곰탕, 양지곰탕, 속댓국이라고 있는데 이 속댓국이 배추로 소고기 넣고 끓여서 먹는 건데 이게 왠지 해장 이 될 것 같아서 시그니처는 곰탕인데 근데 두 개를 다 먹기는 좀 너무 아침에 헤비해서 근데 수육도 먹고 싶긴 하네. 그러면 일단 수육 무침도 좀 먹고 싶긴 하고 뭐 먹지 진짜 너무 고민인데. 오늘 술은 안 드시나요? 술은 뭐 술을 안 먹으면은 그냥 한 끼 하기로 해장하기로 내보내면 되니까 일단은 제가 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꼭 낮술 하기로지만 꼭 술이 아니라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일단 주문을 해볼까요? 사장님 저희 여기 원래 시그니처는 곰탕이죠? 네. 근데 속댓국도 맛있죠? 그리고 수육도 맛있죠? 네. 아 근데 좀 해장하기엔 수육 무침도 맛있죠? 그러면 딱 알싸해요? 아 그러면 수육 무침이랑 수육 중에 뭐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예요? 아 근데 루루가 또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러면은 수육 중짜랑요 수육이 허여니까 이 속댓국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저 자랑할게. 이거 봐요 되게 귀엽죠. 당날개 튀김인데 이거를 남은 거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같지 않아 이거? 이게 그 라디오스타 메인 작가 선생님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선물을 사왔다고 해가지고 길고양이 조심하세요. 길고양이가 먹기 전에 내가 먹겠지 이걸. 근데 진짜 이게 여기다 달아놓으니까 가끔 진짜 출출할 때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이거 못 먹는 거. 근데 흑백요리사에서도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두부에다가 그 치킨 튀김 이렇게 부어가지고 치킨 맛을 나게 한 것처럼 나도 뭐 치킨 스프레이만 있으면 이거 먹고 이거 식감이 텍스처가 좋더라고. 한번 깨물어는 봤거든요. 진짜 뜯길 것 같은 느낌이라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배고플 때 까딱하다가 내가 먹는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 진짜 미쉐린답게 이 서빙 오는 이 소리가 거진 지금 KTX 소리가 나요. 여기 진짜 김치. 깍두기네. 그리고 청양고추 속댓국이. 아 예, 김치가 깍두기랑 김치랑 섞여 있거든요. 아니 나도 웬만하면 좀 예쁜 옷을 고운 옷을 입고 앞치마를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흘려가지고 그리고 또 앞치마를 하잖아요? 한 부위에 안 흘리고 꼭 바지나 이런 데 흘려서 오늘도 여기 아 근데 내가 좀 아까 뭘 먹은 게 티가 나네. 오늘도 여기다 뭘 흘리고 그 전신 앞치마를 뭐 사야겠어 어떻게 몸을. 아 근데 배고프다. 배고프고. 근데 우리 그 오픈 카톡방 소보루들이 지난번에 언급하고 나서 지금 400몇 명이 됐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하루 종일 먹는 사진만 올려요. 그리고 제가 어디 나온다고 누가 하나 그래도 의식 있는 거기 소보루 뚱보가 오늘 언니 라스 나옵니다 하면은 그 밑에 바로 여러분 다시마티가 어디가 맛있나요? 막 이런 거 하고 저는 오늘 뭐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런 얘기만 있는 그 방인데 그래도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제 안주는 뭐였어요?
어제 내가 어딜 갔냐면 그 전에 전참시에서 한우 오마카세 그 내 모데라오 샤넬아오랑 같이 갔던 거기 이제 한우 오마카세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배우 박효주님이라고 남편분이 하시는데 박효주 씨의 남편분이 그래서 갔는데 중간에 이제 그 박효주 배우님께서 진짜 근처에 계시다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고 직접 오신 거야 먹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거 먹고. 근데 나는 사실 오마카세를 먹으면 배가 더 고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느낌 있잖아. 그 약간 3,500원짜리 대패삼겹 있지.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오마카세에 추가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항정 쫄면구이? 아, 항정구이 쫄면? 그거 시켜 먹고 오히려 거기서 먹은 술보다 거기서는 와인을 두 병 마셨는데 집에 와서 거의 위스키 반 병을 먹은 거야. 와, 그래서 오늘 진짜 어저께 내가 큰 그림을 본 거지. 뭔가 오늘 해장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 안주를. 어? 라이터 예쁘다. 어, 이거 보니까 그 이모카세 거기 생각난다. 이케아, 이케아. 우와. 야, 이게 속대국이라는 건데, 우와, 근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네. 오, 배추 함유량 좀 봐. 아니, 근데 제가 채소를 요새 좀 비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먹어줘야 돼. 마냥 안 먹을 게 아니라, 일단 국을 먹자. 사실 여기 곰탕이 너무 맛있다고 우리 샵에서도 여기 온다 그러니까 곰탕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곰탕은 약간 수육으로 대체하고 레드푸드, 화이트푸드 이렇게 구성해서 해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채소를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순댓국집 가도 너무 뜨거워서 잘 못 먹으니까 이렇게 덜어놓긴 해요. 배추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을 텐데 이미 다 달아진 것 같아서 고기가 되게 우와 엄청 갈비탕 고기처럼 야들야들하게 들어가 있어. 와, 이거 어떤 느낌이지? 약간 빠다향까지 나는데? 고기가 너무 고소해가지고? 고기에 요런 비계들이 약간 빠다향을 느끼게 해주네. 이거 진짜. 근데 또 확실히 배추를 먹으니까 속이 뭐라 그래야 되지? 편안해지는 느낌? 아, 배추를 안 먹었구나. 배추를 지금 먹을 거니까. 속이.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이냐? 맵지도 않고 그냥. 표현을 잘 해주고 싶어. 딱 그 배추 된장국에 고기를 넣어서 국물이 약간 묵직하면서 밀키리한 느낌? 밀키리 버터리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마냥 느끼하지도 않고 마냥 얼큰하지도 않고 약간 설렁탕보다는 개운하고 육개장보다는 맑은 그런 느낌인데 오 이거는 아 너무 맛있다. 아, 배추를 먹어야 돼요. 배추. 예로부터 배추가 사람의 뭐 모르겠어요. 맛있네요. 밥을 말아놔야겠다. 와 너무 좋은데? 왜, 어떻게 국밥으로 미쉐린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지 했는데 사실 여기 합정 뭐 망원 성산 쪽에 국밥집도 맛있는 데가 많아요. 순댓국부터 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 그냥 제가 아는 먹어본 데 추천을 드리면 그 1등 식당 뼈해장국. 제가 원래 뼈해장국을 안 먹는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두 그릇 먹었고 그리고 요 근처에 또 미쉐린 국밥집이 수육국밥 하는 옥동식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맑은 국물에 고기 하나 턱 올린 건데 그것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순댓국은 또 상암의 다가이 순댓국도 맛있고 그리고 심지어 박군치킨 앞에 그 상암 순댓국인가? 상암 순댓국도 맛있고 이 동네에 이런 해장 맛집이 많으니까 이거를 루루가 또 먹는 방식을 궁금해 하시니까 전 또 밥을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덜어놔서 수시요? 아 스지요? 아 대짜에 나오는 건데 요건 그냥 담가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요게 고기 요게 소양 이게 곱창 맞죠? 그래서 일단 밥에다가 고기도 한번 또 따로 먹어볼게. 와 아 여러분 여기 진짜 저도 처음 왔거든요. 꼭 오세요. 고기 자체가 너무 고소하다. 일단 또 한국인이니까 김치 저는 안 올려 먹어요. 일단 김치 먼저 먹고
너무 좋은데? 사장님, 처음처럼 하나만 시원한 걸로 주세요. 해장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와, 이게 너무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여기다가 술을 안 먹는 건 차라리 내 몸에 죄를 짓고 말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여기서 술을 내가 안 먹고 나가면 논란 일어날 것 같아. 존나 봉갈뚱보 논란 일어날 것 같아서. 와, 맛있는데? 와! 오, 역시 술로 해야 돼, 해장은. 제가 원래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해장을 거의 피자, 햄버거, 까르보나라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뭔가 위스키 먹은 다음 날은, 위스키 같은 엄청 도수가 센 그런 거 먹은 날은 다음 날 약간 속이 애려서 뭐 리조또나 크림 리조또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은데, 뭐 와인이나 이런 거 서양술 또 먹었을 때는, 아 위스키도 서양술이긴 하지만 그런 도수가 낮은 거 먹었을 때는 또 이런 거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딱 하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고. 맛있다. 와, 이제 좀 진정이 됐다. 좀 모든 사람이 살면서 기대 이상일 때 느끼는 감정이 되게 짜릿하거든? 뭐 일도 그렇고, 일도 뭐 이 정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뭔가 잘 될 때랑, 그게 낯술하기로였어. 나는 한 3만 달이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한두 달 하다가 또 뭐 하기로나 바꿔가면서 하겠구나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아름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짜릿했는데, 제 인생도 그렇고. 근데 음식이 진짜, 나는 왜냐면 내가 선호하는 음식 중에 뭐 국밥이나 이런 게 없어. 특히 이런 배춧국? 국밥, 뜨거운 음식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많이 안 좋아하니까. 오, 근데 여기가 지금 기대 이상이라 오랜만에 한 일주일 만에 느끼는 짜릿함. 얘기를 계속 못했는데, 뭐 얼마 전에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거 낯설하기로 업로드되는 기준으로 바로 전날 공개가 됐을 거예요. 이제 코미디 리벤지라고, 아직 모르시거나 안 보신 분들은, 또 루루가 살아생전 처음은 아니지만 공개 코미디에서, 제가 활약한 건 없고 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랑 같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재밌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근데 몰라, 그거 내가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는. 왜냐면 진짜 연기를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큰 연기는 없었지만, 뭔가 나는 무대에서 되게 쫄거든. 관객 있을 때 한 번도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나 코빅하고 이럴 때 쟤는 뭐야 다 이런 눈으로 날 봤거든, 대중들이. 이번에는 진짜 짜릿했던 게, 예전에 코빅이나 뭐 우차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딱 내가 등장했을 때 내가 워낙 인지도도 없고 이랬으니까 한 번도, 딱 그 코빅이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 문이 열리면 한 번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왁! 이런 박수를 쳐준 적이 없어. 그래서 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응대? 그런 이제 무관심이 되게 익숙해진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 좀 알려져서 그런지, 이번에 리벤지 때 딱 등장할 때 문이 열리는데 관객들이 진짜 박수를 너무 치는 거야. 나한테 치는 줄 몰랐어, 진짜로. 근데 그런, 딱 거기서 뭔가 짜릿짜릿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공개 코미디를 잘하는 용진이랑 규진이 막 이렇게 팀이었으니까 걔네가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 뭐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좀 장난 같은 걸 되게 치는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좋은 거 좋아하는 게, 사실 일반 이제 비연예인 친구들은 예전에, 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을 때였는데, 예전에 슈스케 때도 그렇고 이번에 흑백요리사 대박 났잖아요. 흑백요리사도 나한테 물어봐. 혹시 너는 누가 우승했는지 알아봐, 이런 걸 물어봐. 근데 나도 모르는데 이번에 딱 그 나폴리 마피아님 올라가 있고 한 명이 올라갔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얘네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마피아가 올라간 상황에서 극도로 궁금해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너네만 알고 있어라. 사실 이모카세가 올라간다. 이모카세가, 그리고 내가 스토리텔링을 겁나 잘해서 그거 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자기네들도 막 여러 스포를 봤을 때 에드워드 리다 뭐 이런 스포가 되게 많이 있었어. 전혀 뜬금없는데? 그래서 야,
너네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방송이라는 게 나폴리 그 서양 요리 하는 사람이랑 또 서양 그 요리 하는 사람이 재밌겠냐 그게? 이모카세가 왜 거기까지 갔겠냐 그 결승까지. 이런 게 방송이다. 너희들 진짜 막 나한테 박수를 치면서 와 난리가 났어. 걔네는 아마 회사고 뭐고 지네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다 얘기했을 거야. 부장님만 알고 계세요 이러면서. 왜냐면 얼마나 또 그런 거 얘기해주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마지막 경연에 나도 이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뻥을 친 거야. 마지막에 이모카세 이모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모카세가 멸치볶음을 한 거를 먹어보고 안성재가 엄마라 그랬다 이모한테. 그리고 왜냐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 스토리를. 멸치볶음 왜냐면 거기 두부가 주제로 나올 줄도 몰랐던 상태잖아.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이 바로 그 이모의 고추장찌개를 드셔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제주도에 가게를 바로 전화해가지고 자기 건물에다가 지금 입점시키라고 했다. 딱 하니까 애들이 진짜 막 믿는 거야 거기서. 근데 누가 우승했는지 모른다. 근데 아무튼 마피아의 대적은 그거다. 그래서 내가 근데 여기서 제일 소름 끼친 건 그 이모가 진짜로 그 두부 무슨 국인가? 아, 두부찌개를 끓인 거야 진짜. 그래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넣었다고.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거기서부터 믿은 거야. 아 얘가 그 찌개를 이거 착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지. 근데 내가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서 안성재가 엄마 바로 그냥 애들한테 또 리얼하게 얘기나 존나 소름 끼치는 건 거기서 그냥 딱 그 멸치볶음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얘기거리가 돼. 안성재 그 셰프님이 딱 먹고 그냥 말을 안 했대.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울었대. 안성재가 딱 먹고 쳐다보고 엄마라고 했다고. 내가 해도 존나 잘 짠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도 내가 연기를 못해서 그렇지 개그를 잘 짰거든. 그래서 아 이런 거 좀 내가 장난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또 일이 있었지. 맛있다. 우리가 잠깐 후변을 하고 다빈이는 이걸 먹어. 그리고 아까 흑백요리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흑백요리사가 우리는 사실 뭐 그 최후에 남은 뭐 8명이라든지 그 전에 20명밖에 모르잖아. 근데 내가 그 100명 처음부터 100명이었잖아. 100명 리스트를 다 봤거든? 근데 은근히 내가 갔던 식당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사실 방송이라는 게 편집도 되고 이랬겠지만 심지어 너랑 나랑 호프집 위에 닭도리탕 마늘집이라고 있어. 거기도 나오셨고. 그리고 내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내가 야키토리 그 무기였거든? 근데 원래도 연남동인데 거기가 항상 나도 이제 주말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약이 맨날 꽉 차서 못 갔단 말이야. 근데 진짜 운 좋게 캐치테이블로 하면은 꽉 차 있는데 만약에 비면 그 예약 알림을 누르는 게 있어. 신청을 해놓는 게 비행기 약간 대기표처럼 해놨는데 거기서 알림이 오면은 그 대기하고 있던 사람 몇백 명 중에 손이 제일 빨라야 돼.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아무튼 해가지고 바로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 근데 그 약간 떠벌이 그 셰프님이 나를 또 평소에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혼자 갔어 심지어. 왜냐면은 그게 두 명 세 명 자리도 안 돼가지고 혼자 갔는데 가서 와인 그냥 병으로 화이트 와인 하나 시켜서 먹고 그리고 또 사케 먹고 막 그렇게 먹었는데 그래서 요즘 딱 가보고 싶은 데가 나는 그 이모카세 진짜 가보고 싶고 그리고 그 뭐지? 눈 돌아간 또라인가? 그 사람 누구지? 눈이 왜 돌아갔다고 생각했지? 그분 가게 가고 싶고 그 정지선 아우운의 가게는 갔었어. 너무 그러니까 거기 나오고 간 게 아니라 올해 초에 이제 송은이 선배님이랑 가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그러니까 나는 정지선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솔직히 지금 막 연락해서 막 그렇게 하기가 좀 싫은 거야. 워낙 바쁠 때기도 하고 그냥 내가 가서 뭔가 특혜를 누리는 게 또 이제 차근차근 가보려고 뭐 줄을 좀 서더라도 진짜 먹고 싶은 데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요리사분들 거 중에 진짜 맛있었다 하는 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고 그리고 사실 그 백인인데 TV에도 이제 화면에 모든 거를 편집상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신 분들 가게 위주로 가보려고 해 사실은. 방송에 안 나오신 분 어쨌든 다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그 웨이팅 좀 널널한 데 있대요. 아 그런 데가 있어. 거기는 바로 갈 수 있고. 바로 야 그럼 대한항공 일단 비즈니스 끊고. 근데 그런 게 콘텐츠야 진짜. 이게 회사에서도 이걸 해줘야 되는 게 한국은 사실 나 같은 사람 아니면 기다려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워낙 캐치테이블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에드워드리 식당은 사실 드라마였잖아. 거길 우리가 제일 먼저 가보는 건 어떨까? 와
갈까?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셋이 가는 걸로 일단 하자. 왜냐면 넷이 가야죠. 아니 아니야. 왜냐면 내가 뚱보랑 둘이 가면 스캔들 날 것 같고 그 돼지 패치 이런 데서 찍힐 것 같고 쓴 만큼 내가 뽑아줄 테니까 그 얼마가 될지 대략? 비행기 싸기 일단 내 거 800에 정확히 비행기 싸만 1200이야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찍으려면 배터리 충전하려면 숙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2000 잡고 켄터키는 좀 쌀 거야 숙박비가 뉴욕보다는 한 3000만 해주면 내가 그러면 제안을 할게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3000을 투자해줘서 거기 보내주잖아 그 영상으로 4000을 벌게 오~ 그럼 7000을 버는 거야 총 그렇게 해서 갔는데 셰프는 어디 계세요? 나 한국에서 스캔들 그러니까 상암동 가면 만날 수 있었는데 켄터키까지 가서 지금 상암동에서 촬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10분 거리인데 그러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언젠간 돌아올 거 아니야 아 거기서 계속 컨텐츠 찍으면 한 달 살기 켄터키 한 달 살기 해가지고 한 달 안에는 오시겠지 가게를 그렇게 오래 못 비우실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에드워드리 셰프님이랑 낮술하기로 한다고 와, 생각해봐 미쳤다 아, 나 생각만 해도 이거는 7천만 원 벌 것 같은데? 이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야겠어. 근데 지금 이 상상만으로도 지금 너무 두근두근 거렸어. 어. 아니, 근데 켄터키고 지랄이고, 다음 주에 어디 술집에서 찍을지 나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다음 주는 진짜 야장 한번 나가야 될 것 같긴 해. 난 요새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컨텐츠지만 도전하기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안 할 것 같은 예를 들어 요새 보니까 비건 레스토랑 그런 게 많더라고 막 콩으로 고기 만들고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니 진짜 내 입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그동안은 안 먹어봐서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 근데 그런 요리도 오히려 채소가 내 입에 맞을 수도 있어 진짜 맛있게 만든 채소는 그런 데를 가보거나 아니면 뭐 요새 러닝 많이 하니까 아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 그치? 뛰는 게 뭐가 재밌겠어 걷는 게 뭐가 재밌고 그건 그 민상 오빠 했던 뭐지? 운동뚱 같은 거? 아 그거 하고 진짜 아니 그런 뚱보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리고 성취감이 되게 클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은영이랑 내가 좀 걸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더 건강하게 많이 먹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여름에 안 움직이긴 했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혼자 걸으려니까 다짐만 하고 계속 못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은영이도 이제 아이 낳고 운동을 하고 싶해 근데 이제 걔네는 재준이랑 같이 나와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교대로 애를 봐야 되니까 자기도 걸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간 거야 그래서 차를 끌고 내가 은영이네 그 망원 한강 지구를 같이 걷는데 와 그냥 오롯이 내가 나 건강하려고 그렇게 오래 걸은 게 처음이거든 거진 20분을 걸었어 걸었는데 차를 가져갔잖아 근데 걷고 그 맥주를 원래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걸으니까 맥주가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은영이네 집 바로 앞이 박군치킨이잖아 은영이네 집에 차를 대놨는데 아 그냥 대리 불러서 맥주 한 잔만 할까? 이래가지고 박군치킨을 간 거야 생맥을 시켰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먹은 맥주 중에 그 첫 입이 진짜 나는 에일 맥주를 좋아하지 그냥 막 우리나라는 거의 라거잖아 그리고 약간 쏘면서 시원한 맛이잖아 그럼 맥주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서 그 맥주에서 막 모든 고소함과 매가 막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야 한 입을 먹었는데 약간 그 느낌 있죠? 딱 넘길 때 여러분 섹스 관계할 때 아니 비유가 없어 관계할 때 제일 절정일 때 있죠 저분이랑 눈 마주쳤어 섹스 할 때 가장 절정해? 그러니까 가장 절정이야. 이게 딱 목에 넘어가고 이거를 탁 놓는 순간 싼 느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거밖에 표현이 없어. 딱 팍 내리는 순간 와 했다. 오늘 다 했다. 그리고 이제 현타가 오는 것이 현타가 왔어. 남자 아니야?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가뜩이나 지금 트랜스젠더 썰 많이 도니까 내가 아까 책으로 본 얘긴데 그런 느낌이라면 딱 그거겠다 하고 치킨을 먹고 순두부를 먹고 치즈볼을 먹었는데 거짓말 아니고 음식의 그 모든 내가 평소에 못 느끼던 이 혀가 막 살아가지고 막 여기서 도는 거야. 생맥으로 세 잔 이상 먹은 적 없거든? 한 다섯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대리 불러서 집에서 편하게 잤지. 근데도 그 다음날까지 입맛이 미각이 다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운동을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네들한테 20분은 별거 아니지만 나는 평생 처음 해본 거야 그 거리도 한 1.8km 되더라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유나도 데리고 다니면서 좀 걸어야겠어 근데 유나는 원래 운동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저희 다음부터 이제 운동 아니 그럼 그거 밥 먹기 뭐 이런 거 뭔가 내가 안 해본 거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은 아니 너무 뻔해 아니, 대중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남겨주세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근데 거의 운동 쓸 것 같으니까 운동 빼고 뭐 스포츠 댄스 이런 거 빼고 그리고 비건도 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기 싫으신 거야? 아니 거의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대중들이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럼 제가 집 따로 카메라 없이 MIC 없이 가볼게요 와 근데 잠깐 여기 지금 근데 진짜 목숨 걸고 방송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편해 오히려 여기 이런 게 없으면은 안 걸리면 마이크 안 찬 것 같고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여기 뚫렸나 지금? 아니 근데 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켄터키가 제일 낫다 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고요 근데 해장으로 딱 반병이 좋은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걸 안 먹었으면 오히려 해장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 이걸 또 마시면서 어제도 이렇게 술을 처먹고 오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또 나의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얼마 전에 배차 유튜브를 도와줬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이 무슨 글을 썼어 근데 나도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약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뭐 재질이나 이러는 거 뭐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약간 좀 못 참는 악플의 유형이 뭐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신기로 저러니까 친구 없지 친구는 내 나이 치고 되게 많은 편이고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원래는 신경은 쓰이지만 대응은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여자로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왜 몸 관리를 안 하냐 그렇게 뚱뚱하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냐 이 얘기에 나는 열이 받았던 게 나한테 뚱뚱하다고 해서 열이 받은 게 아니라 주제넘게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 올렸어 그 사람이 쓴 걸 올리고 이런 걱정할 시간에 오늘 저녁 메뉴나 걱정하세요 하고 그렇게 임신이 중요한 것 같으면 이 시간에 관계하세요라고 썼어 그랬는데 그게 기사가 또 그 생각을 못한 거야 기사가 또 엄청 났는데 뭐 다행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니까 내가 거기다 욕을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을 뭐 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기사에 막 그렇게 났는데 거기에 또 막 온갖 악플이 달렸는데 내가 진짜 아니 거기 쓰는 사람들은 난 사실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쁘면 네이버나 뭐 커뮤니티는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싫다고 왜냐면 잡으면 뻔해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미 그 동종전과 되게 많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핸드폰이 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는 했는데 거기에 정말 어이없는 게 이런 얘기도 안 들을 거면 왜 연예인을 하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연예인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야 될 얘기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라스가 방송이 됐어 라스에서 어떤 언행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말을 했어 그 질타는 당연히 받지 그리고 나도 그걸 봄으로서 반성을 하지 근데 이건 왜 그 사람들이 내 집안일 내 친구들의 일 막 그런 내 가족까지 그렇게 관여하고 내 인생까지 관여하는 건 싫다는 거지 그래서 뭐 충분히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뭐 욕을 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너무 그 오지랖이라고 하지 근데 오지랖도 괜찮아 그 말도 맞아 어쨌든 내가 좋은 말 만들려고 했으면 방송을 못했지 멘탈이 없어졌겠지 근데 너무 이제 주제 넘는 걸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 넘지 말라고 너네들 내가 또 화나면 무섭잖아 내가 나 켄터키 갈 수 있어 내 돈으로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들어가서